최홍석 선임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프라님. 네. 오늘 금요일 밤인데 이번 주 수요일이 휴일이라 그런지 주말 금방 온 느낌입니다. 네,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최선생님도 이런 거 좋으세요? 네, 저도 주말 기다리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사람이셨군요. 진짜 최선생님도 오늘 표정이 기쁘십니다. 장이야 뭐 장도 뭐 오늘 우리 주식은 괜찮았지만 일단 쉬러 가시니까. 네. 오늘 중국 시장은 보니까 뭐 약간 내렸네요. 상해와 심천 모두. 네, 최근에 아시아 시장은 보통 금요일 되면 주말 앞두고 차익실현 욕구가 조금 커지는 하루라서. 네. 보통 금요일에 최근에 좀 약한 장이 연달아 펼쳐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과 국내 시장 모두 약간 자신감 있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는 차익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 밀리면서 끝났고요. 예. 사실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예상보다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다들 아마 장 열리기 전에 기대감을 좀 한껏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매물이 많이 나와서 전반적인 하락으로 조금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네, 상해 종합지수 오늘 지수로 한 0.5% 정도 밀려서 끝났고 20포인트 밀려서 3486포인트 끝났습니다. 뭐 최근에 3일 연속으로 시장은 약간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이 뭐 아주 가속화되거나 하락폭이 크진 않아서. 네. 크게 불안한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섹터별 종목별로 크게 특징은 없고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좀 많이 작은 하루였고. 예. 오늘 중국 시장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은 최근에 시클리컬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기순환주들이 워낙 강하게 올랐다가 가격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약간 밀려있었는데 오늘 오히려 철강주 같은 일부 시클리컬에서 반등이 조금 관찰되는 그 정도 하루였고요. 그 외 종목별로 봤을 때는 사실 크게 특징은 없는 그런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오늘 있었던 뉴스도 또 하나하나 전해주시죠. 이거 저 최 선생님이 안 전해주시면 저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접할 방법이 없어요. 네, 사실 중국 시장 관련해서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전해진 �뉴스 자체가 워낙 제한적이라서. 예. 국내에 그렇게 뉴스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투자자들이 업데이트해야 될 만한 건 섹터별로 조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만한 뉴스 정도 업데이트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도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조금 호재라고 볼 만한 뉴스가 한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섹터에도 조금 좋게 볼 만한 뉴스가 있어서 최근에 중국 시장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상대로 조금 건강한 쪽인 제약 바이오 섹터와 전기차 쪽에 좀 기대감을 물만 뉴스 있어서 준비해봤고요. 예. 오늘 상해시 발기 위해서 상해시의 바이오테크 산업 관련해서 지원의 발표가 됐는데 이게 조금 재미있습니다. 제약 기업이라고 하면 면역 치료제냐 아니면 백신이냐 뭐 세포 치료냐 구분하지 않고 임상 단계별로 500만 위안에서 3천만 위안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이게 상해시에 위치한 모든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원책이라서 꽤. 예. 파워풀한 지원책이고요. 예. 뭐 기업별로 최대 1억 위안이 니까 170원화 기준은 170억 미만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폭넓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장비와 뭐 CDMO 같은 기업들에게도 지원책을 같이 열어서 의료 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장비 제조업체들에게 200만 위안 정도를 지원하고 새로운 유형의 의료 장비를 개발하게 되면 승인 받았을 때 500만 위안을 지원하고 상금으로. 맞습니다. 정부 지원금이죠. 상금 성격이라기보다는. 네. 정부 보조금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 예. 뭐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꽤 든든하였다고 할 만한 지원금이. 예.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몇억 원씩이니까. 맞습니다. 뭐 100만 위안이 대략 한 1억 7천 정도 되는 거니까 기업별로. 예. 어쨌든 한 건당 뭐 10억, 20억 단위 지원책이니까 작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네. 같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CDMO 같이 중국이 잘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건당 그러니까 제품 유형별로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1000만 위안 이하로 지원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어쨌든 제약바이오 산업 입장에서 이런 지원책이 나오게 되면 작은 규모나 스타트업 성격의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 정부 지원금 덕분에 어쨌든 임상을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산업 전체 체력을 탄탄하게 하기엔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고 뭐 그러면 사실 중국 위로 밀어줄 때 확실히 밀어준다는 느낌을 조금 받는 그런 뉴스였고요. 예. 네. 전기차 쪽으로도 조금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는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최근에 워낙 뭐 위세를 떨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충전 인프라에 관련돼서도 지원책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롭게 충전 기초 인프라
그 관련 실시 입법이 발기를 통해 예고됐는데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땐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야만 아파트 자체가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인프라들 요건에 있어서도 충전소들이 온라인 연결되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거 지역 내 충전 설비를 확충할 때는 지원금을 또 지급한다고 해서 중국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라는 인프라에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충전기 만드는 회사들은 돈 좀 벌겠네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볼 때 전기차를 제조하는 업체 혹은 전기차의 부품 업체에만 집중을 했다고 하면 예. 앞으로는 아마도 그 전기차 인프라 그러니까 충전소나 충전소에 뭔가 들어가는 백그라운드 될 만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혜는 기대될 만한 그런 뉴스고요. 중국은 뭐 이런 인프라를 깔게 되면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산업 규모도 워낙 크다 보니까 관련 산업들이나 관련 뉴스들 관련 기업들이 떠오를 때마다 공부해놓고 업데이트는 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여전히 테이퍼링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이퍼링? 네. 예. 우선 어제도 짧게 점검한 부분이지만 4월 연준의 새로이 오픈되면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시장의 매크로 관련 뉴스를 다 도배하고 있는 정도 상황이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봐야 될 건 과연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어떻게 진행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테이퍼링 했던 역사가 한 번 있죠. 맞습니다. 2013년인가부터 몇 년간. 네. 이 다행히도 말씀해 주신 대로 테이퍼링 이벤트가 저희가 처음 겪는 이벤트가 아니라 기존에도 2013년도부터 2017년에 걸쳐서 한 사이클을 돌았던 정책 네. 이슈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시장이 어떻게 플레이된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테이퍼링 국면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금융 역사에 있어서도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그 과거의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톤으로 반복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에서도 많이들 인용되는 문구가 역사가 완전히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지만 일정한 운율이 있다는 마크 트웨인의 명언이 그 금융시장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런 정책 노이즈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체크할 때는 네. 과거의 케이스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케이스를 그럼 분석을 해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추측해 보자. 맞습니다. 그때 과거 2013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이번 주 내내 테이퍼링 관련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권사의 많은 하우스들에서도 각 연구위원님들이나 뭐 투자 전략가 분들께서 테이퍼링 이슈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주고 계신데 오늘 새롭게 나온 자료 중에서 IBK 투자증권의 안소은 연구위원님께서 2013년도에 실제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 자료 저도 조금 공유해 드리고 싶고 일단 과거의 테이퍼링이 진행됐던 케이스는 2013년도 5월에 당시에 이제 연준이 시장에 대한 충분히 소통이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 의회 연설에서 그 당시에 이제 버냉키 연준 의장이었는데 버냉키가 네. 나와서 우리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한 달의 여유도 두지 않고 6월 FOMC에서 바로 테이퍼링 관련 언급을 바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문제가 그 당시에 연준에서 조금 놀랐을 만한 게 연준에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내놓자마자 미국 시장이 5% 급락했었고요. 이머지 마켓은 거의 10에서 15% 급락하면서 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해서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이제 발작한다, 굉장히 놀란다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 그때 이제 연준 역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는 걸 한번 학습했던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아마도 2021년 현재 진행된 테이퍼링 관련된 어조나 아니면 연준의 스탠스는 굉장히 좀 부드러워질 것 같고 많은 예고를 줘서 시장과의 소통을 조금 많이 늘리게 될 걸 우리가 예측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시기는 이제 얘기했듯이 올해 하반기 뭐 이쯤 될까요? 우선 연준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게 시장에서 어쨌든 계속 추론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4월 FOMC 연준 의사록을 딱 오픈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상대로 현재와 같이 경제가 가파르게 회복이 된다고 하면 테이퍼링에 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정도의 스탠스가 나온 것만으로도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 6월이 아니면 네. 뭐 9월 정도가 되면
테이퍼링 관련 논의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매크로 지표나 연준이 이벤트 관련해서 사실 국내에선 저 개인적으로는 오건영 부부장님 의견을 가장 많이 따르고 디테일하게 보는 편인데, 오건영 부부장님께서 오늘 마침 아침에 3프로 통해 정리 매우 디테일하게 해주셨지만 아마도 뭐 6월이나 7월일 가능성일보다는 9월 혹은 그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시장은 일단 전반적인 컨센은 9월에 아마 테이퍼링 관련 얘기가 나오게 되고 연말 정도 되면 테이퍼링이 결정돼서 시작이 될 거다 정도로 보는 게 전반적인 컨센서스. 그러면 아마도 하반기가 되면 테이퍼링 관련 노이즈들이 시장에 좀 부담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다가 전반적인 기대값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2013년에도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까 그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따른 결과이긴 할 텐데, 경기 좋아지는 정도가 주식시장의 상방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보다는 이제 유동성 빠지는 게 더 겁났다는 거잖아요. 매번 그럴까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이제는 저금리가 좋고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안 좋고 그런 걸까요? 이것도 언제부턴가 묘하게 지난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생긴 새로운 공식인데, 예전에는 경기 안 좋을 때는 주가 빠지다가 경기 좋아질 것 같고 금리 올릴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오르는 거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바뀌었어요. 그 앞뒤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라면 세상이 좋아지거나 주가가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세상도 좋아지고 주가가 또 오르는 그런 일은 안 벌어지고 그러는 겁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많은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벤트이긴 한데, 예. 이제 사실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연준이나 중앙은행의 그 정책에 워낙 의존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정책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고요. 특히나 금리 환경 변화에 많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인데, 다만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봐줘야 되는 게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나 아니면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이라는 이벤트 스케줄링 자체는 그 매크로 이벤트로서 존재를 하는 거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매크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저한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2013년 케이스를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2013년 당시에도 5월에 처음에 테이퍼링 관련 언급이 나오고 나서 12월에 테이퍼링 시작이 됐었는데,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테이퍼링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에 공급하는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14년도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략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수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런 걸 보는 게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됐을 때 그 이벤트의 발생 여부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이벤트가 시장에 준 영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결정하고 그 이벤트를 바라본 경우가 많거든요. 예.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게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무조건 시장은 꺾이겠구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자체가 시장을 완전히 꺾어놓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테이퍼링의 타이밍에 관해서도 우리 현재 시장의 컨센은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딜레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정도를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사실은 지난번 2013년 때 테이퍼링은 지금 생각하니까 커뮤니케이션 미스? 괜찮은 건데 괜히 깜짝스럽게 준비 안 하고 해서 분위기 쌓여진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좀 잘하면 괜찮을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주식이 심리니까요. 네. 사실 2013년 5월에 이제 그 테이퍼링 관련 얘기가 나오고 시장이 깜짝 놀랐을 때도 연준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을 시장에 너무 강하게 줬던 상황이라서 그 당시에 사실 그렇게 뭐 좋은 느낌은 아니었고 상당히 그런 이벤트를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21년 연준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시장과의 소통에 굉장히 섬세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상당히 미리 약간 워닝을 주려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그때보다 오히려 현재가 더 비둘기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강하게 충격을 주는 형태로 아마 그런 이벤트가 돌발적으로 발생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게 과거에도 이런 테이퍼링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 언급이 나오고 시장이 그제를 소화하느라고 변동성이 크게 나왔을 뿐인 거지, 그게 지나고 보면 시장이 다 올랐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예. 팔아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사야 될 기회였거든요. 하기야 지금 보면 지금 이제 대부분 거의 올타임 하이니까 크게 보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다 올랐죠. 그죠?
그러니 맞아요. 그렇긴 하겠죠. 근데 걱정하시는 건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요즘 들썩들썩 덜컹덜컹 한다고 주식을 다 비워놨다간 시장이 어떻게 다시 상승하게 될지 모른다. 그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섬세한 영역에 있다는 게 예. 대다수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의 절대다수가 하반기 조정을 예상하고 현재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놔버리면 예, 예. 의외로 하반기 시장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형태가 나오고요. 팔 사람은 없고 다 담을 사람만 팔 사람은 있으니까. 이제 미리 다 팔았으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테이퍼링이 일찍 당겨지지 않고 더 딜레이돼버리면 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오히려 과열 구매를 쉽게 진입할 수도 있는 유동성 환경이거든요. 아닌가 보다. 네.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재가 마음 편한 시장은 비록 아니지만 변동성이 계속 수반되는 상승장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테이퍼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적절한 현금 비중을 통해서 플레이는 하되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거 오히려 리스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겠죠. 예. 네. 그리고 또 더해서 봐야 되는 게 2013년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고 나서 2014년과 2015년에 사실 미국 장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장이었기 때문에 예. 현재로 봤을 때 테이퍼링 관련 논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에도 그런 유동성 관련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패턴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조금 큰 이머지 마켓의 자금이 회수되고 상대로 더 변동성이 크고 건강한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오히려 몰리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고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예상보다 어쩌면 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조금 열어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1분기 미국 시장의 실적에 대해서 모두 다 전달받으셨겠지만 거의 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75% 77%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상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2분기가 우리의 예상보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같이 열어놔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저기 호재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네요. 결국은 쭉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불안하면 잠 올 만큼만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나머지는 골고루 포트폴리오만 잘 조절하고 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 어떤 매크로 이벤트가 딱 나오게 되면 이게 네. 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재료거든요. 테이퍼링 천천히 한다던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할 것 같아 이런 굉장히 신선한 재료니까 네. 시장에서 그걸 계속 계량하려고 하고 계측하려고 하고 시장에 소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장이 자꾸 그 매크로 이벤트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야? 뭐 9월에 할 거야? 12월에 할 거야? 이 스케줄링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정작 그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 시장이 꺾일 거냐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예상대로 테이퍼링은 딱 나왔는데 테이퍼링 일정 잡히고 테이퍼링 실행됐는데 예. 시장의 방향은 우리의 예상과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요. 그것도 사실 투자에겐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참 그 이것도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요. 보통 우리는 그동안 이제 지수가 좀 고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이 예상됩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전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망을 할 때 보면 왜 고점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요즘에 나오는 실적 혹은 예상 실적이 그걸 이제 PER로 환산하거나 하면 과거에 그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있었던 밴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는 과거에도 없었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그래서 높습니다. 뭔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면서 지수의 조정을 보통 예상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볼 건지에 대한 고민인데 최홍석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평가다 내지는 고평가다 그런 말씀을 별로 안 주시는 듯해서 그냥 주가는 계속 그럼 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 밸류에이션상의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까? 미국 주식이라는 게?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시장의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는 10% 정도 고평가되고 있는 구면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예. 뭐 연준의 입장에서도 시장은 어느 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예. 실제로 일부 소수의 그룹들 같은 경우에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 비싼 시장이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 현재 가격의 기준이 되는 그 내재가치라는 게 문제는 이 내재가치랑이 계속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계속 변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죠. 네. 그 내재가치가 어떤 기업이 연간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액이나 어떤 기업이 벌어들이는 연간의 영업이익인 건데 예. 사람들이 그 투자들이 많이 오해한 경우가 현재 시점에서 비싼 시장이 계속해서 내재가치가 멈춰졌을 비싼 상태로 있는 거지만 가격이 멈춰있는 동안 내재가치는 비교적 우상향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고 예.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로 예상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기준선이 되는 그 내재가치도 조금 조금씩 우상향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내재가치와 가격 간의 갭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정상 가격보다 약간 더 비싸져 있긴 하지만 더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금리가 여전히 유동성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그 돈이 갈 곳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퀘스천 있는 쪽은 더 갈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 멀티플을 예전보다 높게 주는 게 맞다. 맞습니다. 과거의 시장 평균값으로 회귀해야 된다고 보는 뷰는 과거의 시장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지수 기준으로 한 10%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예. 그 10%만큼의 버블은 꺼져야 되는 게 아니냐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의 논리는 다 들어봐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뷰는 일단 현재 시장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 역시 뭐 구루들 의견을 경청하고 저 개인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올해 3월 같은 경우에 하워드 막스 같은 인물들은 표현하기를 시장이 꽤 많이 비싸졌는데 네. 뭐 아주 미친 수준까지 비싼 건 아니다는 표현을 썼었고 과열 자체가 쉽게 가라앉을 정도로 뭔가 시장이 부담을 줄 만한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지는 현재 시장의 추세가 한동안은 더 유지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전 좀 더 가지고 있는 입장인 거죠. 결국은 주가는 밸류에이션으로 즉 펀더멘탈이 설명하는 주가가 있고 펀더멘탈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의 힘으로 또 설명하는 수 있는 주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가의 비중이 꽤 높아지긴 했는데 그 유동성에서 아직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맞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시장의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약간 비싸게 거래된 시장은 맞지만 시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이 올랐던 자산들 혹은 과도하게 버블이 꼈던 자산들의 그 버블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을 거친 시장으로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는 뭐 아크자산운용에 선호했던 종목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토막을 지나서 고점 대비 거의 60% 정도 조정, 70%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예. 사실 시장에서 버블을 우려하고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고 걱정했던 자산들 가격이 지금 보면 상당폭 그 버블이 작은 폭의 버블을 많이 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지나친 흥분이나 과열 혹은 지나친 매수 욕구들은 어느 정도 해소된 시장으로 현재 시점을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 유동성 환경이 급격히 회수된 국면이 아니라고 하면 이 시장에 풀려있는 돈 어딘가로는 가야 될 건데 그게 갈 곳은 결국은 현재 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저 역시 가지고 있는 거고 예. 뭐 박석주 연구위원님 같은 조금 탁월하게 시장을 보는 분들도 얘기하는 게 결국 주식의 경쟁 자산과 비교했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는 기대 수익률 값이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인 매력도는 있다는 의견에 저 역시도 동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는 펀더멘탈로 설명하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로 매매 시점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언젠가부터 됐다는 뜻으로 이해되네요. 그렇게 뭐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장이 때문에 무작정 매우 비싼 자산까지 다 합리화하는 건 안 되겠지만 예. 현재 시장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평소보다 약간 비싸다는 말은 다 바꿔 말하면 아직도 싼 주식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싼 종목도 여전히 있고 네. 그리고 평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되면서 성장을 잘 나온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만약 비싸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내에서 싸게 거래되고 있는 일부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과열된 시장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구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좋은 주식인지를 판단하려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잣대조차도 이제 2019년 잣대, 20년 잣대, 21년 잣대가 이제 다르게 적용되는 듯한데 그게 현실이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공식과 이론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네. 아마도
어떠한 시점에는 그러하겠지만 예. 강세로 보는 입장에서도 강세론자의 로직이 있을 거고요. 약세론으로 보는 입장에서 약세론자의 로직들이 있을 건데 예. 현재 시점은 뭐 강세론자, 약세론자의 의견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그 결론은 물론 지나봐야 알긴 하겠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2020년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거대했었고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었고 경기의 충격 자체가 워낙 컸던 시장이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 경기 회복의 온기가 예. 뭐 1년 혹은 6개월 만에 끝난 경우는 사실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주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경기 회복의 기간을 보여줬었고 네. 현재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완화적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유동성 환경이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처럼 평균보다 약간 비싸게 거래된 트렌드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게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게 혹시 더 남아 있으면 전해주시고 안 그러면 1분이지만 먼저 집에 보내드릴게요. 네, 1분 일찍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대치동 최 선생님, 미래에셋증권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